좋다. 박현민 행정관을 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들이 주말 지난 후에 박현민 행정관을 너도나도 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움직임이 있었던 거 아니냐,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렸던, 그리고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의원이 박현민을 청와대에 추천한 건 바로 나다, 그래서 박현민에게 미안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페이스북 그림입니다. 함께 보시죠. 김경수 의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에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의원입니다. 김경수 의원이 이렇게 말했군요. 박현민 교수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 글을 올린다. 대선 후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그에게 당선만 시켰다고 끝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들이댔다. 탁 교수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밝히거든요. 그냥 내가 하던 대로 살고 싶다, 계속 책도 쓰고 그런 말도 하면서. 그런데 청와대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봉하마을에 귀향해서 보여주신 노무현 대통령의 행복한 모습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실 때에도 경험하게 해드릴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측근이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 대통령을 좀 행복하게, 대통령의 심기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용도로 탁현민 행정관을 청와대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해내는데 탁 교수가 가장 적입니다. 대통령의 기분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에서 그래 추천했다. 탁 교수가 쏟아내는 비판 속에는, 탁 교수에게 쏟아지는 비판 속에는 사실과 허구가 뒤엉켜 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사실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허구도 있다. 최종적 판단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다. 이 국민의 몫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발언인데 어쨌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에 있는 안도현 시인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현민을 더 이상 때리지 마라. 경향신문 인터뷰를 진솔하게 사과했다. 나는 믿는다. 문재인 정부의 여러 행사들이 국민 곁으로 바짝 다가간 것은 명민한 탁현민이 있어서다. 진행 중인 일을 잘 마무리하고 탁현민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리자. 탁현민에 대해서 비판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지금 남긴 건데, 정승희 위원님, 이게 말입니다. 청와대 주변에서 나서서 탁현민을 비호하기 시작하는 움직임. 이 말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정의당, 야3당, 민주당 여성 의원들, 그리고 정연백 여가부 장관이 청와대에 대통령에게 탁현민 안 된다라고 그 건의한 건의사항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마음을 정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탁현민 본인의 경향신문에 서면 인터뷰가 나갔고, 그다음에 약속이나 한 듯이 다음에 들어서 김경수 의원,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이었던 김경수 의원이 내가 발탁한 거다, 내가 추천한 거다. 그리고 안도현 시인, 저는 안도현 시인의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안도현 시인 같은 거 비판하지 마라. 대통령의 그 모습을 지금 어떤 우리가 많이 칭찬하는 모습이 있죠. 또 혹자에는 예능성이 너무 강하다고 비판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기획하고 행사에서 보여주는 그런 재능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일을 잘 할 때까지 지금 비판을 삼가해달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저는 본인의 방어, 본인의 반격에 이어서 주변에 어모 사격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모 사격이다. 그건 청와대 의지가 실린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계속 안고 가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똑같이 청와대에서 박현민을 안고 가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과 똑같이 저희 같이 이제 같은 언론과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는 사람들은 또 계속 비판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이 이제 과거에 나왔던 그 왜곡되고 아주 비틀어진 그 잘못된 여성관을 가진 사람이 과연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서 대통령을 측근해서 보좌하는 게 맞느냐 하는 건데, 저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문제가 잘못된 사람이 발탁된 것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언론은 언론 계속 옆에서 업무 사고 하는 것과 무관하게 또 그 잘못된 거에서 계속 비판할 것은 비판을 하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청와대 안팎에서는 그런 비판도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건데, 김병민 박사님, 네. 공교롭게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첫 소식으로 김병민 전 의원께서 S여중 여교사의 성희롱적인 발언들, 특히 교단에서의 그런 발언들, 뭐 여자와 북어는 사흘에 한 번씩 때려야 된다, 뭐 여성의 신체 일부와도 같다라는 발언들에 대해서 발제를 맡으셨는데, 네. 이 묘하게 겹쳐요. 학생들이 바라보고 있는 선생님의 그와 같은 좀 왜곡된 성관념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선임 행정관을 일하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의 모습과 괜히 오버랩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요. 발언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을 했던 거는 비단 언론뿐만이 아니라 앞서 얘기했지만 정영배 여성가족부 장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잘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신임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한 분조차도 내부적으로 해임을 건의한 상황인데, 이제 저는 궁금한 거는 기본적으로 여권의 그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주류의 입장에서는 탁현민 행정관이 좀 유임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이 내심 그냥 가슴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동안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던 또 하나의 여권 내에서 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축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보는 이런 행동들을 보게 되면 김경수 의원의 발언은 굉장히 간단치가 않습니다. 예.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선거 기간 동안 가장 측근에서 모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잘 아는 사람의 발언이라서 사실 또 주목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랬던 김경수 의원이 탁현민 행정관에게 사실 한 번에도 기회를 줬으면 하면 나타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그동안 여러 가지 논리를 들어갖고 탁현민 행정관의 사실상 해임을 건의했던 사람들이 존재하는 건데, 그분들이 만약에 아 대통령의 뜻이 이렇구나라고 입을 닫아버리게 된다면 저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여가부 장관 입장은 뭐가 됩니까? 대통령의 뜻이 그러하고 청와대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렇게 입장을 얘기하고 하는 것도 인사권자의 방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던 사람들, 이건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갔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고 탁현민 교수의 그동안의 발언들이 고위공직자로 수행하기엔 전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또한 목 놓아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자유거든요. 자유를 좀 짓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통령 지지도 높게 조사하는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탁현민 행정관의 거취에 대한 여론조사는 왜 안 돌리는지 의문인데, 혹시 그 이유 아세요?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늘 얘기했던 게 고잉 퍼블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대중이 원하는 대로, 민심이 원하는 대로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의 여론들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여론들이 참 좋지 않은 건 사실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현민 행정관을 끌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김경수 의원이 애둘러서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이런 사유 때문에 우린 갈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저번에 어군과 늘공이 얘기를 했지만 대한민국 고위공직으로 가기 위해서 고시나 시험을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선출직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받아서 간 거예요. 대한민국 그 어떤 누구도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로 써달라고 얘기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인사권을 가지고 탁현민 행정관을 쓴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아까 예스여중 이야기하면서 참 우리나라 그 교편에 그 젠더 의식 참 후지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청와대의 젠더 의식도 만만치 않게 후지다. 그래서 이런 청와대가 예스여중에게 이거 어떻게 개선하라고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예스여중 아까 그 교사도 여고생들을 이제 성적 대상으로 담은 그런 소설을 써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지금 처벌이 없었잖아요. 이제 그런 교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 다시는 교편 잡지 못하게 그 교단에서 완전히 쫓아내는 것이 맞죠. 그러면 옛날에 그런 저서를 썼던 교사는 다시 채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예전에 그런 저서를 썼던 탁현민도 행정관으로 채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가뜩이나 지금 정말 후진 젠더 의식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이제 저런 것들을 전 청와대가 용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은 정말 믿기 힘들어요. 제가 봐도요, 청와대에서 김경수 의원까지 나서서 이렇게 엄호를 할 정도인데 안도현 시인이나 김경수 의원이 말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를 대표하지 않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있는 동안 조금 더 그 소통이 좀 잘 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탁현민 행정관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탁현민 행정관의 그런 부도덕한 행동이나 잘못된 젠더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문제로 대통령의 어떤 이 소통의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 행사의 기획, 이벤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 문제를 옆에 둔다고 한다면,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 대통령의 이유 중에 하나는 청와대가 보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나 기획이 잘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사실 국민들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연설 하나, 행사 하나, 그다음 몸짓 하나에 감동을 받는 건데, 그 감동을 주는 그 몸짓이나 행사가 탁현민의 기술에 의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은 나중에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진정성이 결여되고 본심이 결여되고 사실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기술적으로만 지지도를 지금 주장하고 있다고 테크닉이었다. 한다면 탁현민 행정관의 지금 존재 이유가 뭡니까? 기술자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이런 성의식과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기술자로 데리고 있다? 제가 볼 때 청와대 나중에 이게 후폭풍이 커질 겁니다.